지금 뽑힌 상태를 보시면 난리에 저희가 한 거 아니라 네. 다른 분들이 하시다 가신 것 같은데 지금 랜덤볼이 엄청 많이 빠져있는데 열쇠는 좀 많이 나쁜 것 같거든요. 열쇠는 여기 뒤에 있는 상품들 같은데 8번부터까지 있고 16번부터도 있어. 이게 다 상품인 거죠? 아니 한참 남았어 상품은. 27개 열쇠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랜덤볼이 두 개인데 여기가 확실히 많이 나가서 저희가 여기를 이어서 해볼게요. 어쨌든 그리고... 바닥에 있지 않을까요? 랜덤볼이. 그치 그치.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뭐야? 저리가! 왜 이래? 저리가! 시작부터 이상. 자,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, 시작부터 당황했네. 그니까. 나 고장난 줄 알았네. 1000원에 2회니까 이제 1회에 500원인 건데요. 네, 그럼 만원에 총 24번. 아주 좋습니다. 기회는 많아요. 아, 잡아야 돼요. 안 돼요. 나 하나 잡아놨죠. 그래도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나오는 여기 약간 이렇게 막아져 있긴 하네요. 아, 이 허실이 위에 많이 없으니까 좀 밀기는 약간 힘들 수 있긴 하겠다. 근데 뭐 장점은 바닥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으니까 열쇠를 찾을 수도 있겠죠. 충격! 세 번이나 못 잡았어. 집중합시다. 자, 집중해서 잡을게요. 너무 오랜만에 랜덤볼이어가지고 리터치 돼요? 됐다. 참고로 리터치 됩니다. 올라올 때도 보면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꼬라 떨어졌어. 아, 열심히 올렸는데. 아, 왜 내 쪽에 좀 자리가 안 좋나 보네. 뭔 소리야. 바꿀래? 아니. 자, 저도 잡았습니다. 바꿔도 못 잡았네. 어, 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. 아, 아빠! 잘 떨어진다, 이게. 옆에 좀 턱이 더 있어야 되나 봐. 일단 여기 올라간 거에 열쇠 하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 더 올리는 그런 느낌? 식으로 해놔서 올렸는데요. 열쇠는 많습니다. 어, 근데 볼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한 칸씩 더 뒤에 채워야 될 것 같아. 그니까 은근 좀 많이 올려야겠네. 아래 있는 거 꺼낼 수 있었는데 다시 아래 있는 거를 들어가자. 오케이. 어, 나 하나 올렸어. 사물함 뭔가 하나라도 열고 좋아요. 싶다. 그러니까. 하나라도 뽑자. 소박하게 하나 뽑는 거 목표. 하나 목표. 어. 좀 떨어진다. 좋다. 이제 잡으겠다고요. 얍! 어, 이런 거 좋아요. 잘 잡는데? 바닥에 있는 거 꺼내. 오! 잘 꺼냈다. 근데 이게 바닥에 넣고 꺼내도 이게 미는 용도라서. 아니 그래도 우리 둘 다 가운데로 잘 갔어. 요 두 개가. 좋습니다 지금. 오 나온다. 어,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. 보니까 제 거 집게는 왼쪽으로 좀 많이 기울. 그러니까 오 뭐야. 오. 좀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. 내 집게는 몰라. 잘 잡으면 되지. 올려. 안 돼. 오 들어왔다. 근데 어, 이 정도 기세면 왠지 하나 뽑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, 것 같은 느낌? 열쇠 하나 전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어쨌든 뭐 양쪽에 하면 좋긴 한데 뭐 크게 사실 의미는 없죠 이거. 뭐. 맞아 한쪽만 해도 돼. 한쪽만 해도 돼. 어. 오케이. 네, 저희는 이럴 때 또 같이 오랜만에 그러죠 같이 뽑게야지 야. 자 이거 만원 씩씩 하고 바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. 맞아. 저... 왠지 느낌이 하나 있을 법한데. 그러니까 하나 있을 법해 하나 있을 법해 진짜로. 그 내가 봤을 때 한 턴 더 해야 돼. 우리가 올린 거 조금 나오려면. 올린 거 내리려면 좀 더 해야 되긴 해. 오 가운데 잘 올라갔고. 좋다. 나이스. 오 좀 나온다잉. 이게 옆으로 어? 되게 많이 떨어지네요 진짜. 옆으로 많이 떨어지긴 해. 야무지게 잡아요. 본인은 과연 바닥에 있는 거. 아하 실패. 자, 거의 잡긴 했는데 이상한데. 어 이거 올리겠다 다행히. 좀 안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. 어. 그래야 여기가 좀 밀어지거든요. 그래도 좋다. 아까 옆에 좀 쌓이니까 밀리네요. 어. 이 정도면 그래도 처음 이제 설계된 거에서 한 거 치고는 잘 나온 것 같은데? 응. 위에 얼마 없었는데.
저는 9번 남고 본인은 벌써 2번밖에 안 남았네요. 본인은 많이 못 잡았나봐. 갑시다. 떨어져. 야, 떨어질 것 같은데 엄청 흔들리기만 해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흔들려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. 잡아. 아이고 까비. 뭔가 올리면 좀 떨어져. 그러니까. 오. 저는 계획 끝나고 둘이 6번 남았습니다. 저는 뭐야? 뭐야? 자, 드는 6번으로까지 하고 바로 이제 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저는 요런데도 해보려고요. 아, 그런데? 오케이 오케이. 잡았다. 오, 잘 잡았는데. 오, 내려왔다 내려왔다. 오, 내려왔다 내려왔다. 오오. 아, 다, 아, 자, 오, 저 잘 내렸다. 아우, 아이, 일단 빨리. 아유,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자, 드는 하나 더 잡아주고요. 아이고. 오. 오케이. 계속 그냥 가네요. 미토치를 하셔야죠. 한 번 더 눌러야죠. 안 되면? 아, 두 번이야? 몰라. 안 되면 한 번 더 눌러봐. 잡았. 자, 잘 잡았고요. 혹시 열쇠 두 개? 두 개? 오랜만에 하니까 또. 뭐 가능성 있지. 오니. 오이. 오, 잘 잡았는데요. 아, 왠지 이런 구석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. 구석 아니면 바닥이겠지.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. 그런 식으로 자 내려왔긴 했는데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네요. 나오기에는 빨간색. 오오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옆에 있는 거. 오, 앞에 있는 것도 나오겠다. 오오오오 나오겠다. 오호 꽤 많이 뽑았어. 또또또 와호. 진짜 많이 뽑았어. 좋은데요 지금 마지막에. 오, 막판 스포츠. 아니 이러면 또 까는 맛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많아 많아. 아이고 실패. 오오 와호. 잘했네. 대박. 마지막까지 잘 나왔다. 한번 어? 열어볼까요? 야, 엄청 많이 뽑았겠네. 우리도 여기 옆에 쌓자 쌓자. 아, 쌓아야지. 와, 우리 진짜 많이 뽑았다. 이거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넷, 열여섯, 열여덟, 열아홉 개. 오, 열아홉 개 뽑았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사탕. 열쇠가 있겠네요, 그러면. 그렇겠네요. 사탕. 사탕이 꽝이죠? 사탕. 와. 맛있는 거 있으면 사탕 바로 챙겨야지. 맞아요. 사탕. 아직까지 맛있는 사탕도 없고. 아. 하나, 열쇠 하나 정도 넣으면 하잖아. 아, 어? 설마 다 사탕은 아니겠지?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이 27개 열쇠인데. 그러니까. 물론 나간 것도 있지만. 아. 아. 아하. 어, 색깔별로 색깔 달라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계속 약간 기대하게 해야 되네요. 아. 아. 진짜 하나도 안 넣어요? 어.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. 얼마 안 남았어, 얼마 안 남았어. 아하. 하나만. 아. 아, 안 돼. 와, 진짜. 아, 아 진짜 안 나오네. 충격. 우와, 하나도 안 나왔어. 이러면. 아, 우와. 남아. 와. 볼 꽝. 아, 다 꽝이네. 여러 개 뽑았는데. 아. 야, 전부 꽝이네. 아. 만 원씩 딱 더해보자. 마지막. 아, 만 원씩만 딱 더합시다, 여러분들. 만원하면 거의 이제 500원이니까 꽤 아, 기회가 많거든요. 꽤 많아 꽤 많아. 자, 하나는 뽑자 하나는.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럼 이제부터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. 맞아 맞아. 우리가 아까 올린 거 있잖아 바닥에 있는 거.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나와줘야 합니다 이거. 오 자 근데 위에 있는 거 다 어디 갔어 그랬나? 몰라. 다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분명히 아까 있었는데 밑에 랜덤볼 개수 세는 동안 사장님이 위서 막 다 치운 것 같은데. 아니 도현이가 너무 마지막에 막판 스포트대로 잘 뽑아가지고 다 날라갔네. 그런가 보네. 네. 어이없네.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. 아 근데 열쇠가 있으면 뭔가 왠지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. 근데는 아예 볼에서 거기 꺼내면 조심하세요. 거기로 아, 맞네. 수 있습니다. 맞네요. 열심히 척척 저는 치워서 바닥까지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 지금 100% 성공률이고요. 속보 속보. 어, 너 받았다. 바닥에 있는 거 잡았어. 오, 좋아. 바닥 조금씩 보이죠, 제 거는? 본인은 아직 바닥은? 저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잡기 시작했습니다, 벌써. 차야! 오, 이제 좀 잡아냈어, 좀 더. 맞아, 맞아, 오케이.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, 나온다. 이제 잘 나와야 돼. 아, 제발! 오!
아. 지금까지 성공률 100%. 잘하네. 옆으로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. 이게 얼마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. 열쇠는 많은데. 열쇠는 많은데. 그만큼 사탕도 많다. 사탕도 그만큼 너무 많아서. 야, 이게 열쇠 하나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안 되네. 아니야, 이제 나올 수 있어. 끝까지 희망을. 놓지 말고 가자. 여러분 지금 숨겨놓은 구멍을 발견했어요. 여러분 이거 봐요. 박혀 있는 거. 여기다. 아 지게가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. 설마 저기 열쇠가? 이건 뭐야 근데 진짜 구멍? 몰라 지게가. 어우. 뭐 일단 이런 이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. 자. 오, 야 이번에도 비슷하게 뽑은 거 같아. 자, 저번에 뽑은 거 둘, 넷, 여섯, 오, 떨어졌다. 봅시다. 꽝. 아, 이거 혹시 사탕이야? 아, 설마. 짜랑짜랑 살짝 들렸거든요? 어, 짜랑거리는 게 있어. 어? 어? 예! 예! 아, 짜랑거리는 게 있어. 아, 이게 역시 바닥에 있어. 그니까. 저희가 바닥에 있는 게 두 번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. 맞아, 맞아. 제가 바닥 엄청 파서 올렸는데. 네, 첫 번째 거는 이제 원래 올려. 오! 아, 열쇠! 와! 원래 올려져 있는 게 나왔고. 맞아, 맞아. 자, 두 번째 때. 그래, 나올 것 같다라니. 그래, 나와줘야지.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지. 맞아, 맞아. 야, 이게 근데 이게 바닥까지 풀려면 저까지 저만큼 뽑아야 아니, 되는데. 이 옆에 막, 어! 세 개! 세 개! 미쳤어, 미쳤어. 대박! 어. 근데 아까 뭔가 세 개 뭐 들리더라. 꺼내는데. 그러니까. 혹시 네 개는 안 되고. 아, 글쎄, 세 개! 1번, 2번, 6번. 세 개 뽑았습니다. 1번, 2번, 6번. 선풍기네? 어. 와, 이거 옛날에 뽑았던 건데? 오, 냄비 세트. 오. 2번이 이거. 캐리어. 아, 이거 캐리어는 좀. 이거 사태가 별로 안 좋던데? 예전에 뽑았는데? 이거 엄청 흐물흐물거려. 맞아, 맞아. 아, 이거나? 나 6번. 선풍기. 너무 이거 아니네. 세 개. 펜츄레이터. 뽑았습니다. 우와, 그래도 힘든데. 어, 감사합니다. 와, 그래도 세 개나 뽑았다. 그래도 이게 열쇠 세 개가 역시 바닥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뽑을 수 있을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다른 분이 이만큼을 뽑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다행히 성공할 수 있었네요. 근데 요거는 진짜 좀 의심스럽긴 하다. 쪼기쪼기 이번에 구멍 찾겠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